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구독자분들 두 분 왔는데 네네. 두 분도 여자인데 왜 오늘 선녀복을 입었어요? 왜 선녀복을 왜 입었어요? 나 그냥 오늘 입고 싶어서 이뻐 보이고 싶어가지고. 요새 근황 어때요? 좀 요즘에? 네, 어떻게? 바쁘게도 지내긴 했는데 네. 이제 뭐 욕도 많이 먹고 칭찬도 많이 듣고 그래서 욕하는 사람한테 한마디 좀 해줘요. 아 근데 그 욕하고 싶진 않아. 똑같은 사람 될까봐. 네. 나는 얼굴도 모르고 나에 대해서 모르면서 이 유튜브 영상을 보고 이제 네. 뭐 전화해가지고 욕을 하고 막 이러시는데 그런 사람들이 욕한다고 내가 똑같이 욕하면 나도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 되잖아. 그쵸? 그래서 저한테는 왜 욕했어요 근데? 누가 내가? 어. 오 씨. 나 욕 안 했어. 정신 나갔나 봐. 생 사람 잡네 진짜 씨. 아 들어오세요. 아 초장부터 진짜 왜 그래 오늘 사람 잡네. 여기 앉아보실래? 앉아보세요. 아 편하게 앉으세요. 편하게. 네. 보시고 불러주시고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아 네 알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몇 살이세요? 저 31살이요. 31살. 성씨가 어디 성씨예요? 성이 뭐야 언니는? 양씨요. 양씨? 네. 어디 양씨? 남원네. 정은 좀 길게 안 봐 내가.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좀 이따. 네. 아이고 아이고. 팠었어야 됐는데 한우물을 팠다 하더라도 본인이 지금 노력하고 있는 그런 결과 말 그대로 뭐 자격증을 따야 된다라던가 그런 결과 같은 게 올해는 꼭 이루어졌었어야 돼. 29세 때부터 내년 33살까지 운이 들어와서 뭔가 일적인 거가 됐든 뭔가가 됐든 내 삶에 뭔가 큰 변화가 있어야 되는 시기거든. 근데 언니는 그 한우물을 팠어도 언니는 뭔가 한 번의 기회를 놓친 건지 아니면 나갔다 들어왔는지 남들에 비해서 좀 늦게 시작했어. 돈을 갖고 싶어? 명예를 갖고 싶어? 돈이죠. 돈을 갖고 싶어? 네.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할머니가 춤 한번 춰보라네. 어머! 어? 뭐가 궁금해서 왔어? 물어봐. 뭐야? 정말로 지금 그 자격증이 뭐야? 저 에어로빅 강사. 에어로빅 강사? 자격증 시험 자격 과정이 어제로 딱 끝이 났어요. 이제 땄는데 이 말씀하셔가지고 저 어머. 그러니까 29세 때부터 언니가 33살까지 운이 들어와 있는데 그때 내 삶에 뭔가 큰 한 번의 변화가 꼭 있었어야 됐다라고 말씀을 하셔. 근데 언니를 보니까 할머니가 춤 한번 춰보래. 그래서 언니 때문에 내가 이 선녀복을 입었나 봐. 어머, 같이 춤. 그러니까. 그래서. 네.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하지만 남들보다 시기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해야 돼. 네. 돈 때문에 계속 꿈은 생각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뭐 그게 뭐 계속 꾸준히 했던 거야 아니면 한 번 좀 포기를 했다거나 아니면 나갔다 들어와서 다시 하고. 28에 시작을 했는데 하고 싶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이제 뭐 교육비 같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끌다가 몇 살 올 때부터? 초에 시작했어요. 올 초에 시작해서? 2월 말에 정확했어요. 2월 말에 시작해서 올해 그 자격증을 따신 거예요? 네, 이제 끝나고 11월에 완전히 이제 최종 합격 자격증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쪽하고는 언니도 우리 같은 끼나 감성이나 감물이 있어. 그거를 춤을 통해서 언니는 풀어야 돼. 네. 어? 무슨 얘긴지 알아? 그래서 명예를 갖고 태어났다라는 건 강사, 사람들을 가리키고 그리고 언니도 우리 같은 직성이 있으니까 존심이 또 강해요. 어? 남이 이래라 저래라는 그런 꼬라지를 못 봐. 그치? 네. 내가 대장질해야 되고 사람들 이끌어야 되고. 네. 언니는 거기에 명예도 있고 돈도 있어. 노력 많이 해봐. 진짜 그럼. 닭살 돋았어? 좋지? 궁금한 거 물어봐 또. 요즘 뭐가 고민이야? 그냥 항상 생각하는 거는 우리 세 식구 더 잘 살고 싶고 하니까 우리 집이 언제쯤이면은 남편은 몇 살이에요? 남편은 80년생 39살 39? 네. 성이? 손씨야. 이 사람도 재물을 가지고 태어나기는 했어. 근데 약간의 풍파는 있거든.
될 만하면 자빠져야 되고 될 만하면 자빠져야 되고. 근데 언니가 이 사람이 이 사람 자체만 보면은 운은 부족하지만 처복은 있다라 그래. 그래서 언니가 그런 기운에 남편을 이렇게 뒷받침해 줘야 된다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남편도 잘 되고 언니도 이제 바깥일 하면서 가정에 형편을 이제 보탤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언니가 그래도 한 38, 7 뭐 이때는 내가 보기엔 자리 잡을 것 같아. 아 진짜? 조금만 더 고생해. 일찍 시작한 만큼 가정에 대해서는 일찍 시작한 만큼 자리를 잡을 거래. 시집을 좀 일찍 갔어? 네. 6년. 6년? 네. 내가 보기엔 괜찮아. 돈도 있다 명예도 있다. 그 돈복을 남편한테도 뒷받침해 준다고. 네, 좋아요. 그래서 노력 많이 하면 될 것 같아. 언니는 코에도 재물이 많이 붙어 있고, 말년에 가면 갈수록 잘 살아. 그래서 얼굴은 좀 안 고쳤으면 좋겠어. 네. 이런 하관 쪽으로. 코, 턱 이런 거 있지? 이런 거는 안 맞았으면 좋겠다고. 이걸 제가 아니야. 거부를 해갖고 보톡스도 맞고. 그치? 네. 거봐. 근데 거 여기 하관에 복이 다 들어왔는데 그거 왜 만질라 그래? 아, 그럼 이제 안 건들게요. 더 궁금한 거는? 그러면은 다음은 저희 이제 친정 아버지, 새해 아버지세요. 엄마랑 친정 아버지 또 볼 수 있을까요? 친정 엄마는 성이 뭐예요? 임씨요. 나이가? 나이는 몇 년생이야? 64년생? 네. 새아버지는? 성이 뭐야? 조씨고요. 58년생. 58년 개띠? 네. 춤 좀 춰봐봐. 집에 가기 전에. 이따 같이 추시는 거예요? 아씨, 나 춤 못 춰. 그래서 내가 선녀복 입고 이렇게 앉아 있었나 보다. 그 계속 이 노란색깔 한데. 그러니까. 언니네 집안에 임씨 집안에는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시집을 두 번 갔는지 장가를 두 번 갔는지. 그러니까 할아버지 한 분에 할머니가 두 분이었던가, 할머니가 시집을 두 번 갔던가, 남의 집 조상이 들어와 앉아 있어.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혼하는 가정이 많아야 돼. 많아야 돼. 그러니까 자손들이 자꾸 갈라지고 헤어지고 해야 돼. 근데 그게 엄마한테 좀 많이 내려와 있나 봐. 그래도 엄마가 한 번에 실패를 했었어야 됐고, 그리고 이 아빠를 만났잖아. 이 아빠를 만나면서 내가 보기엔 괜찮거든? 엄청 싸울 텐데. 맨날 티격태격. 장난 아니야. 네. 궁합적으로는 합의는 들지는 않아. 왼순이해도 이혼하지는 않아. 그러실 것 같긴 해. 하도 티격태격하고 저한테. 왜냐면 아빠도 강하긴 한데 엄마가 아빠보다, 그러니까 엄마가 더 강해. 그래서 엄마도 지기는 싫어하거든. 그래가지고 부딪히는 게 많지만 나이 먹고 뭐 이렇게 사니까 뭐 이혼한다는 말은 안 나오는데 백년 왼수처럼 살 것 같아. 중간에서 피곤하겠다. 제가 맨날 사이좋게 지내라고. 엄마는 건강운은 일단 괜찮으시대요. 그래서 엄마에 대한 그런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아버지는 나가는 삼재라고 하더라도 아버지는 괜찮아. 건강상은 괜찮지만 부부간에 원래 합의가 안 들어. 그래서 원래 이 두 분이 각자 그냥 연인 사이로 왔다라고 하면 저 같으면은 결혼하란 말은 안 했을 것 같아. 궁합을 보고 지금 살림을 차리셨는지 뭐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궁합적으로 합의가 들지가 않아서 죽을 때까지 싸울 거야. 근데 엄마를 누가 이겨? 엄마요? 엄마도 보통 성격이 아니시거든. 네. 그치? 네. 그래. 그래도 엄마가 겉은 강해도 속은 여린 사람이라 많이 강해졌어요. 환경적으로 강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려 원래. 여려. 여린데 뭐라 그래야 돼? 내 마음 속 얘기 잘 안 하고 내가 약해 보일까 봐. 그러면서 속으로 흘린 눈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 저희한테 안 보여주시느라 그래. 그치. 속으로 많이 울고 엄마가 씩씩해야 우리 애기들도 지켜주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내 인생 찾아보겠다고 남자 하나 만났는데 시구랄 거야. 맞아, 아니야. 눈물 날 뻔했는데. 눈물 날 뻔했어? 네. 그래, 엄마가 마음고생 많이 하고 사신 것 같아. 엄마에게, 엄마를 보면 있잖아, 나도 가슴이 뭉클해. 눈물 나. 어? 엄마한테 잘해드려야겠다. 엄마랑 연락 자주 해? 아니, 제가 잘 이렇게 연락을 먼저 막 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엄마가 제 전화를 계속 이렇게 해주시죠. 받아, 그러니까 먼저 해주고 표현도 해줘야 돼. 엄마는 자식 보는 낙에 산 거야, 지금까지. 어? 맞아요. 그럼. 이런 엄마 없어. 요즘 같은 세상에는 있잖아, 여자도 새끼 버리고 도망가거든. 엄마는 끝까지 지키셨어. 네, 저희 때문에 늦게 하셨어요. 그럼. 지금.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 그래서 엄마가 자식에 대한 애착이나 이런 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맞아요. 엄마가 속으로 많이 울었나 봐. 흘린 눈물이 많나 봐. 백인잎이 친구래. 아, 진짜. 뭐 사치 같은 것도 모르고, 네. 악착같이 많이 사셨던 것 같아. 맞아요. 그치? 네. 어디 뭐, 친구들하고 마음 편하게 놀러도 못 가고, 그냥 비계 비고, TV 보고, 애들 밥 차려주고, 그게 엄마 삶이었어. 요새 좀 다니시는. 그럼. 네. 그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나이 먹고 남자도 만나고, 이제 내 인생 찾아보겠다고 했는데, 집에서 이렇게 왼수같이 싸우니. 네. 그래서 좀 그런데 이제 엄마도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치? 엄마 인생 찾고 더 좋은 것도 많이 보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러니까 열심히 강사해서 가정도 꾸리시고, 엄마도 용돈 한 번씩 드리고. 그리고 엄마가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 기준님께서 자리 잡고 애기 이쁘게 키우면서 사시는 게 엄마한테 효도하는 거고. 네. 엄마는 더 큰 거 바라는 거 없는 거 같아. 그치? 엄마 그렇게 말하지? 그렇게 말해요, 정말. 거봐. 깜짝이야. 진짜 이런 엄마 없다. 다 궁금한 거. 왜 울어? 엄마 하면 다 울잖아요. 엄마 하면 다 우는 거는 아니야. 근데 엄마가 진짜 많이 있잖아. 악착같이 사시고. 맞아요. 여린데 강하게 사시고. 그리고 이렇게 많이 좀 그랬던 것 같아. 아빠 없이 키운 거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그랬는지 내 새끼 내 새끼 하면서 이런 게 많았어. 뭐 마음껏 못 가르쳐줘서 미안하다고 늘 하세요. 엄마가? 다 돈이잖아. 그치. 아이고. 아유, 왜 울어. 아침 대바람부터. 엄마는 어디 사셔? 엄마 충북 제천 계세요. 한 번씩 그 가까워서 못 보겠다. 그러니까 멀어서. 네네네. 자주 못 가는데. 영상통화라도 하고 애기 보여주고. 엄마가 좋아하실 거예요. 기준님께서 성공 더 하시고 하면은 동네방네 자랑하고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그럴 것 같아. 그치? 네, 또 그런 것도 있지? 그런 것도 남아요. 진짜 열심히 해야 돼. 네, 저. 명예운이 있어. 있어요? 그리고 남들에 비해서 늦게 시작은 했지만 노력한 만큼 언니가 뭐라 그래야 돼? 좀 빨리빨리 올라간다 그래야 되나? 그런 운이 많이 따르거든? 네, 좋겠으면이 아니야. 언니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은 아니고. 정말 그런 운은 있어. 다행이다. 공부하고 보니까 너무 어려운 길 같고 막 벅차 보여가지고 걱정이 많은 거 같아. 그러니까 28세, 29세 때부터 운이 들어와 있으니까 언니가 26, 그 전부터 막 시동을 건 거야. 막 이걸 하고 싶다. 어? 근데 그때 딱 시작했으면 빨리 더 땄을 텐데. 네. 그치? 그러니까 늦게 시작했다 그랬잖아, 남들에 비해서. 괜찮아. 마음보다 늦긴 했는데 그래도 뭐. 그럼. 업계에선 좀 빠른 편이니까. 업계에서도 빠르고 언니가 운도 따라서 그래. 노력을 한다고 모든 게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언니는 운도 들었고. 맞아요. 운 그럼 시험 볼 때 느꼈어요. 운은 무시 못해. 운도 들었고 언니가 이런 걸로 끼도 풀어먹어야 됐던 사람이었고. 네. 어? 네, 이게 포기가 안 돼가지고. 그럼 언니는 춤추고 이러면서 이거를 끼 발산을 해야지. 안 그러면 언니 우울증 걸리고.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찾지도 못해. 네. 맞지? 네, 신랑한테 하던 말이지. 그럼.
소름 돋아? 나도 돋아. 아무튼 그래서 열심히 하면 내년 네. 내후년에도 지금에 있는 위치보다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너무 좋아요. 다 봤어요 김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